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번에 저희가 테슬라 주식 정보들을 파이썬 플라스크 HTML로 이용해가지고 정보를 가져왔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쭉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사용자를 입력받아가지고 주식 정보를 가져오는 것을 다뤘는데, 그것은 나중에 좀 반영하도록 할 것이고, 오늘 다룰 것은 바로 요거, 이 시각화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주식 정보들을 우리가 전번에 120일 기준으로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120일 기준으로 가져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30일 평균선하고 60일 이제 평균선들을 이제 시각화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들을 좀 배우다 보면은 요런 것들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시각화하는 방법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어떻게 이제 표현을 했냐.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소스 코드에서 기능들을 좀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 기능들이 이제 끝나면은 사용자들한테 입력을 받아서 바로바로 그것들을 이제 시각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같이 보여주는, 예,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들하고 코드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우선요. 이거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30일 평균선을 이제 구할 겁니다. 여기는 이제 120일까지 정보들을 가져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30일 평균선 같은 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요. 이름을 이렇게 명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감했던 정보들인데, 이 롤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롤링이 이제 윈도우 30,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엑셀 같은 것들 정보들을 했을 때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정보들을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일 정도의 데이터들을 롤링을 하는 거죠. 쭉 긁어오는 거죠. 예, 긁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제 클로즈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예, 이렇게 긁은 겁니다. 예, 그래서 평균선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30일 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없죠. 왜 그런 데이터가 앞에 거를 이제 긁고 왔는데 30일까지 될 때까지 가져와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롤링을 하고 난 뒤에 요만큼 가져오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롤링 30개를 해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긁어오는 거죠. 그리고 60일 같은 경우도 당연히 60일이 지나고 난 뒤에서부터 60일 평균 데이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것이고, 미는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평균 값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값들을 이제 시각화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각화를 할때 메트로피피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이것을 PAT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플롯. 그래서 플롯으로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플롯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그래프. 요 형태들, 기본적 형태들을 이제 플롯으로 형태들을 그려주게 되는 것인데, 요거를 이제 라벨이죠. 라벨이 이제 클로즈라고 하는 것들은 라벨은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설정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도 라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들,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데이터 가져왔던 값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각화를 그려준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까지가 이제 그래프들을 그려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플라스크, 이 HTML 페이지에다가 표현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 사실 요거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버퍼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 값들을 보내는 형식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PNG 파일들을 별도로 이제 저장을 하죠. 아마도 여기서 생성했던 정보들을 저장을 했다가 그 저장된 정보들을 PNG 파일을 불러오는 방식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요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버퍼 형식으로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퍼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죠. 어떤 공간에다가 이제 저장을 이렇게 해 놓는 겁니다.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여기서 생성했던 PLT를 우리가 이제 PNG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한다. 이 버퍼에서 버퍼를 잡은 다음에 여기다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인덱스를 이제 처음부터 설정을 한 거죠. 오프셋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프셋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이제 이미지.png 파일인 것에다가 이 버퍼에 쌓였던 정보들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메모리 안에다가 저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저장을 했던 것들을 뭐 png 파일로 이렇게 떨구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세이브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버퍼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요것을 이제 요거에다가 이 HTML 페이지 쪽에다가 저희가 렌더를 할때 여기다 이제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 값들을 이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요것을 이제 인코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URL 쪽에다 볼때 인코딩 형식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데이터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코딩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PNG 파일에 인코딩 작업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요 파이썬의 버퍼들을 사용할 때 요거에 대한 그 다큐멘트 정보들에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이미지 데이터들을 같이 보내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우신 부분들은 바로 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위에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때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그런 코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PNG 처리, 이 이미지 처리를 어떤 식으로 가져올 것이냐, 요것을 이제 버퍼에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은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가져올 것이냐, 요두 가지 중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렌더를 담당하는 이 result.html이죠. result. 아니 stack. data.html이군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들을 이제 실습한다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전에는 이제 데이터들을 그냥 가져오는 것만 했죠. 이 데이터가 가져온 것이 요만큼이었죠. 요만큼만 가져오는 것이고 위에다가 이미지를 이제 이미지 src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다 받았던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PNG 파일들을 별도로 저장했다면은 여기에는 이제 경로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버퍼에다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인코딩을 해서 여기다 버퍼 형식으로 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뿌려주는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저장했던 것들 데이터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할 때, 다음날에 이제 새로 고침할 때도 요것이 이제 다시 계산을 하고 난 뒤에 그래프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제가 코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번에 제가 올렸던 것보다 잠깐 떨어졌다가 제가 여기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게 쭉 올라갔죠. 예, 모릅니다. 이건 아직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짝을 잘 해주셔야겠죠. 이게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뭐 그래프나 그런 것들은 뭐 추측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